정말 점수가 10점, 20점, 30점 막 올라갈 수 있어요. 지금 이지선 UI명에서는 대유행, 암기장 100% 암기, 그리고 5천 문제 모범 답안 필사해서 외우는 거, 이게 지금 대유행인데 그런 선생님들 치고 점수가 거의 100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명절 때 뭐 하셔야 될까요? 암기장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모범 답안 필사를 통해서 열린 문제와 서답식 완전 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추석 특강 50문제, 그 다음에 이제 100문제는 10월 6일 추석 지나야 나올 거예요. 50문제와 기출 요거부터 필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. 문제풀이는 우리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각자 범위를 정해서 필사하시면 좋겠는데, 추석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정해드리면은 50문제와 기출 필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기출은 근데 이지선 UI명에서 드린 답안이라야 해요. 그래야 열린 답안이나 이런 것들이 10년치가 정확하게 필사하실 수 있는 요즘 스타일의 모범 답안으로 필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제안 드립니다. 자, 우리가 90점, 100점, 90점 이상 100점 이렇게 맞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? 내용 암기는 기본이고 내용 암기에 더해서 문제를 암기해야 한다. 문제의 유형과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것이 100점의 지름길이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100점 받기 위해서, 90점 이상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모범 답안과 문제 유형을 암기하시라는 겁니다.